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사업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. 춘천지법 행정 1부는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 등 소송을 제기한 1,100여 명 가운데 30명가량의 일부 주민을 제외하고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소송에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. 이에 대해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은 법원의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해 10월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공원사업 시행 허가를 내줬습니다.